Herkese merhaba, hepiniz hoş geldiniz. Evet, bugün tarihleri öğreneceğiz ve dil bilgisi olarak den e kadar konusunu göreceğiz. Ne yorubun? Onların nalcarı, peulkokyo, kriku, mumboburo, butol, gaji. Mumboburo, peulkodorok halkeyo. Ne, ilkten oguarı şicakheboketsimnida. 네,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사트랄 이 제목이 있고요. 저희가 시간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 연습만 할 거고요. 왜냐면 전에 배웠으니까 자세히는 이번에는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요. 연습만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날짜 그리고 부터까지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I, 사at, 일, 사니에, 다키카, 군, 하프타, 메이슨. 네, 월, 시간, 년, 초, 분, 날, 주, 그리고 계절.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 자만, 언제? 이 대화를 한번 봅시다. Pardon, 사트 같이. 네, pardon, 실례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단어이고요. 사트 같이, 몇 시에요? 그렇죠. 세키즈 제일에 깨쳐. 네, 세키즈 체이렉 게치얼 8시 15분입니다. 그쵸? 체이렉 15분. 테셰큘랄. 네, 고맙습니다. 리자이드림 별 말씀을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대화를 볼게요. 달스 프로그램은 nasıl? 네, 달스 프로그램은 수업 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업 일정이 어떻게 돼? Boş vaktin var mı? 네, boş vaktin. 빈 시간은 있어? Dersler saat 9.30'dan 1'e kadar sürüyor. 네, tan kadar. 보시다시피. 네, 수업은 9시 반, 그쵸, 부축, 반이었죠. 반부터 1'e kadar, 1시까지 걸려, 수료, 걸리다. 네, 사트라고 시작하고요. 사트 2에 kadar boşum. 2시까지 한가해. boşum. sonra 다음에 사트 2'den 4 çeyrek geçeye kadar. 2'den 2시부터 4 çeyrek geçe. 네, 4시 15분까지 계속한다, 대화메디얼. 네, 계속하다, 대화메트맥입니다. 네, 다음 대화를 볼게요. 필름 카치다 başlıyor. 영화는 언제 시작해? 6시 çeyrek kala başlıyor. 네, çeyrek kala. 5시 45분에 시작하다. 그쵸, 6시 çeyrek kala 할 때는 6시에 15분 남은 거예요. 심디 사트 kaç? 지금 몇 시야? 5시 25 geçiyor. 네, 5시 25분. geçmek이라고 했었죠. geçmek. 지나는 거. gecikiyoruz. 늦어. haydi gidelim. 빨리 가자. 근데 여기 haydi는 약간 추임새 같은 거예요. 서두르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원래 빨리 할 때는 자북 gidelim. 네, 이렇게 완전 그 단어의 뜻은 자북이지만 여기서 이제 서둘러라는 뜻이기 때문에 빨리 가자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 대화를 볼게요. 이신 사앗 가치다 마시얼. 네, 너의 일은, 그쵸, 이신. 몇 시에 시작해? 사앗 가치다. 몇 시에? 사박 도쿠즈다 마시얼. 네, 아침 9시에 시작해. 사트 가치다 비티얼. 몇 시에 끝나? 하나는 시작하다, 마시다막 하나는 비트맥, 끝나다.
Akşam 6'da bitiyor. Çoğunluk 6시에 끝나. 1 saat öğle molası veriyor. 1 saat 1시간 점심에 쉬는 시간이 있다. 몰라. 네, 몰라는 break time이고요. 네, 베리오룸. 네, 왜르멕 그냥 주는 곳이 아니라 몰라 왜르멕이고요. 쉬다 이런 뜻이에요. 잠깐 중간에 쉬다 이런 뜻입니다. 토플람 8 saat çalışıyorum. 네, 총 토플람 총 8시간 일해. 네, 여기서 한번 시간들 있잖아요. 이 대화 안에 있는 시간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첫 번째, 8시 15분 있었어요. 8시 çeyrek geçe. 8시 çeyrek geçe를 찾아야 돼요. 네,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8시 çeyrek. 그쵸? 네, 여기 14시죠? 2시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2시에 kadar boşum. 2시까지 한가해 라고 했었습니다. 네, 16시 15분이죠. 4시 15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4시 çeyrek geçe. 그쵸? 17.45 5시 45분. 이거는 6시야 çeyrek kala. 그렇죠. 6시야 çeyrek kala. 여기 있습니다. 네, 9시 9시 네, 9시다 başlıyor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사바 9시다 başlıyor 있어요. 13.30 1시 반 1.30입니다. 1.30 있어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어요. 18 네, 6시 6 네, 있어요. 악샴 6다 bitiyor 할 때 네, 9.30 네, 9.30 9.30 이라고 했죠. 이거 30분 9시 30분 네, 여기 있어요. 9.30 단 네, 9시 30분부터 9시 반부터 라고 했고 9.30 그리고 마지막으로 17.25 5시 15분 5시 25 geçe 있었습니까? 있어요. 심디 saat kaç? 5시 25 geçiyor. 잘하셨습니다. Evet, devam ediyoruz. Evet, kelimeler var. 네, 단어들이 있어요. 60 saniye 60초 1 dakika 1분 60 dakika 60분 1 saat 1시간 30 dakika 30분 yarım saat 반시간이죠. 네, 둘 다 사용하고요. 15 dakika 그리고 çeyrek 이렇게 둘 다 사용합니다. çeyrek 다른 뜻은 4분의 1입니다. 네, 이 연습도 하고 이 메신지스에 네, 하고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vet, birincisi televizyonda haberler. 네, TV에서 news는 başlıyor, 시작하다. 네, 19.00 7'de başlıyor. Evet, 2 saat. Evet, 8.20 otobüse biniyorum. Bu sırı tada. Saat 8.20 geçe. Ne? Üçüncüsü toplantı 13.30 bitiyor. Toplantı 1.30'da bitiyor. Yani saat 선택권이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세니 okulda bekliyorlar. 10.45 너를 학교에서 기다린다. 그 사람들은 bekliyorlar. 그렇죠? 10.45 11에 çeyrek kala. 그리고 마지막 hastanede randevum var. 네, randevu 약속. 약속이 있을 때 randevum var. 네, 병원에 hastanede 12.15 12 그쵸, 제일의 개체.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문법을 볼게요. 단, 댄, 탄, 탄 이름, 명사,
그리고 에, 아, 예, 야, 가달. 네, 마지막 모음 그리고 자음 에 따라 보시다시피 이 전미사가 바뀝니다. 탄탄 경우에는 전에도 가르쳐 드렸다시피 푸스트크츠 사합 글자 들어오면은 탄탄입니다. 탈격 조사를 생각하시면은 같은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음에 따라 또 에 혹은 아가 오고요. 만약에 모음으로 끝나면은 단어가 예야 왔었습니다. 이것도 요격 조사를 배웠을 때 나타났던 문법이고요. 한번 예시를 볼게요. 사바탄 악샤마 가달.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바 탄 왔어요. 왜냐하면 해로 끝났습니다. 푸스트크츠 샤합 글자이고요. 악샴 아 가달. 네, 아로 마지막 모음이 아니까 아가 왔고요. 둔단 어제부터 둔단 애가 왔어요. 단 왔어요. 여기 푸스트크츠 샤합 글자 아니니까 단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모음이 유니까요. 그 다음에 무균의 가달.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게제단 사바하 가달. 밤부터 아침까지. 여기도 아로 끝났으니까 보시다시피 아가 왔어요. 여기는 에니까 단 애가 왔고. 아이든단 이즈미르에 가달. 아이든단 이즈미르에 가달. 아이든에서 이즈미르까지. 보시다시피 부터까지 에서까지. 이렇게 둘 다 가능하고요. 사베시탄 세키스에 가다시. 네, 베시 쉐로 끝나니까 베시 탄 왔고요. 세키스에 가달 마지막 모음이 이니까 에가 왔고, 네, 5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를 볼게요. 시힐 마르케진단 차시아 가달. 시내에서 시장까지. 네, 시힐 마켓이 복합명사이고요. 그래서 이 복합명사 뒤에 어떤 전미사가 올 때, 요격, 뭐 탈격, 저격 조사가 올 때 기억나시면은 네 글자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전미사가 옵니다. 단, 네, 마켓은 단, 잘시 야, 왜 야죠? 으로 몸으로 끝났기 때문에 야가 왔고요. 잘시 야카다시. 네, 여러분, 다음에 요일하고 월 단어들을 배워볼게요. 하프트는 금네리 요일 왜 아일라시 월 파사르테시 월요일 살르 화요일 차샴바 수요일 파샴베 목요일 주마 금요일 주말테시 토요일 바잘 일요일. 그리고 예를 들면은 월요일 날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바잘테시 günü 화요일 날 살루 günü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월 오작 1월 슈밧 2월 마트 3월 니산 4월, 마이스 5월, 하지란 6월, 템무스 7월, 아우스토스 8월, 에일룰 9월, 에킴 10월, 가슴 11월, 아르륵 12월입니다. 네, 날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터키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일, 월, 년 이런 순서로. 27, 7 혹은 07, 2020. 균, 아, 율. 이렇게 써도 돼요. 27, 템무스, 2020. 이런 식으로 읽어요. 27, 템무스, 2020. 그리고 다른 표현들을 볼게요. 오작, 아, 율. 1월 달.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도 한국 사람들처럼
1월 이런 식으로 비린즈 아이 네, 첫 번째 월 이 표현이 있어요. 비린즈 아이, 긴즈 아이 이것도 사용해요. 그리고 아이엔 이름에 비례 예를 들면은 이번 달은 3월이고요. 마트 마트이고 아이엔 이름에 비례 라고 할 때는 이번 달 얘기하는 거고요. 3월 21일이 되는 거예요. 21이 여기가 이제 이 전미사가 마지막 모음에 따라 달라요. 시간을 배웠을 때 사용했던 거 있잖아요. 또 구수계추얼, 오누계추얼, 메시계추얼 할 때 항상 전미사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엔 이름에 비례 아이엔 유추 아이엔 오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여기 모음들이 다 바뀝니다. 아이엔 유추 3월 3일 아이엔 오누 3월 10일 만약에 니산이에요. 4월이에요. 이번 달은 그러면은 아이엔 유추 할 때는 4월 3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나이를 물어볼 때 기억나시면은 카츠에슨더슨 네, 카츠에슨더슨 이렇게 물어봤고 대답할 때는 이름이에슨다임, 오투즈에슨다임 네, 이런 식으로 예슨다임 네,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카츠도무슨 같이 은다도우둔 언제 몇 년에 태어났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대답으로 1990년에 태어났다도우둔 혹은 90년에 태어났다도우둔 이렇게 짧게 하셔도 되고 90년에 태어났다도우둔 이렇게 여러가지 표현들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네, 교재를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단단 에카다스 이 문법에 대해 연습을 해볼 거고요. 아트 비린지 줌레 첫 번째 문장 사트 이키 오레에 게리오루 보시다시피 이거는 바로 까지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2시까지 거기로 간다. 근데 갈맥 온다죠. 도쿄에서 갈 때는 오다이고요. 이키 네, 모음으로 끝났고 그리고 마지막 모음이 이에요. 그러면은 2시까지 이키에 가달. 네. 사트 이키에 가달 오레야 게리오룸. 2시까지 거기로 온다. 멜다 사바 세키즈 부축 악샴 예디 철쇼얼 네, 두 개까지 있고요. 그러면 부터까지를 사용할게요. 멜다 아침에 8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해요. 그러면은 세키즈 부축 탄이죠. 푸스득즈 샤합 네 주마 네, 악샴이드. 악샴, 이디, 예, 가달. 네, 여기도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3주수, 컨퍼런스. 네, 컨퍼런스 회의. 네, 회담. 이거고요. 파잘티시, 주마, 대와미디어.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간다. 파잘티시, 단. 네, 파잘티시, 단. 주마 야카다시 네, 주마 야카다시 아니까 야가 왔고 네, 그렇습니다. 4주수 사바 세키즈 부축 어일레단 선 이키 출출이뉴스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어일레단 선라 오후 이키 예카달 2시까지 도쿄를 배워요. 세키즈 네, 부축탄, 부축탄, 기획하다. 그리고 다음 순서 기획하다.
Beşincisi, her akşam ve çoğunluk Taksim Sultanahmet yürüyorum. Taksim에서 Sultanahmet까지 걸어요. 그러면은 Taksim'den Sultanahmet'e kadar입니다. 6. Toplantı kaç sürecek? 회의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걸려요? 가치탄 네. 가차 kadar. 그쵸? 가치탄 가차 kadar.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saat 이 단어를 붙이면서 하셔도 됩니다. saat 가치탄 가차 kadar. 마지막은 son 7. 악샴 이심 욕 yardım istiyor musun? 저녁까지 일이 없어요. yardım istiyor musun? 도움이 필요해? 도움을 원해? 이거예요. 악샴아 kadar.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연습을 보겠습니다. 날짜 관련 연습이고요. 그리고 시간도 있습니다. 네, 이 학원 관련 이미지고요. 학원 날짜, 요일, 그리고 시간 다 있고요. 이거에 따라 이 질문들의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포스터부터 읽어볼게요. 야반지들 için tür크체 코스 프로그램. 외국인들 위해 토키오 학원 프로그램. 파자르티시, 네, 월요일, 설, 화요일, 차샴바, 펄샴베, 수요일, 목요일. 네, 09:30, 9:30, 9시 반, 그리고 13:00, 네, 1시, 9시 반부터 1시까지. 마시랑그치 ve bitiş tarihi, 시작하는 그리고 끝나는 날짜. 네, 1 Ekim 2012, 3 Ocak 2013. Son başvuru tarihi, 네, başvuru 신청기고요. 마지막 신청 날짜 마감. 26 Eylül 2012, 26-9-2012. Genel İngilizce kursu programı, 네, 일반 영어 학원 프로그램. 여기도 마찬가지로 Pazartesi, Çarşamba, Perşembe, 요일이 있고 6:30-9:30 시간 있고 başlangıç ve bitiş tarihi 9 Temmuz 2012, 3 Eylül 2012. Son başvuru tarihi 6 Temmuz 2012. 그리고 마지막은 hafta içi. Hafta sonunun cumartesi고요. Hafta içi 주중입니다. 악샴 저녁, 유대세, 카페대세. 이렇게 읽어요. 이거는 토키에 있는 시험, 네, 특별한 시험 이름이고요.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파자르티스, 차샴베, 펄샴베. 6:30, başlangıç ve bitiş tarihi 9 Temmuz 2012, 27 Eylül 2012. Son başvuru tarihi 13 Temmuz 2012. 네, 첫 번째 질문은 Türkçe kursu saat kaçta başlıyor? Tokyo 학원은 몇 시에 시작해요? 볼게요. 야반지들 için Türkçe kursu program 9시 반에 시작해요. 그러면은 saat 9:30부터 başlıyor.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유대세 카페대세 kursu. 네, 이 학원은 saat 가치탄 가차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고요. 네, 보시면은 네, 18:20 네, saat 6단 8:30 이 K로 끝났기 때문에 이 페체테카 기억나시면은 K로 끝났기 때문에 모음이 올 때는 음샷게가 옵니다. 우추와
arkadaş. 네. 3. Hangi günler? Genel İngilizce kursu var. Hangi? 어느, 어떤, 그쵸? günler, 요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요일에 일반 영어 학원이 있어요. 네, 보면은 Pazartesi, Çarşamba, Perşembe. Pazartesi, Çarşamba ve Perşembe günleri ve inaldere, yoildere itta var. Dördüncüsü, genel İngilizce kursu, ne, ilban yongu hagu'nun saat kaça kadar devam ediyor? Mi? 10까지 계속해. 볼게요. 네, 18.30, 21.30. 9.30'a kadar devam ediyor. 네. Hangi günler, 어느 요일에, UDS, KPDS 학원이 있어요? 네. 코스 var. UDS, KPDS 코스. 파자르티시, 차르샴바, 네, 파르샴베 günleri var. 6. UDS, KPDS 코스 saat kaçta bitiyor? 네. 이 학원은 몇 시에 끝나요? Saat 8.30'da bitiyor.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북윤릭 북하달. 다음 수업에서는 계속해서 날짜 관련 연습들을 할 거고요. 듣기가 있어요. 닌렘의 코누슈마. 네, 회화도 있고요. 네,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Görüşmek üzere. Hoşça kalın.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inlediğiniz için teşekkürler.